저희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벌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혹시 벌포의 진돗개 벌포를 아십니까? 펄포야는 이제 알만큼 알지 그거. 그럼 처음에 이제 전영암 씨라고 저그 이제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 분이 보면 어렸을 때 펄포는 가지고 왔어갖고 그때 진도에서 그때 이제 진돗개 품평회 하면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진돗개를 원래 사냥하는 개였으니까 사냥하는 개를 상을 주자 이런 쪽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80년도 초, 70년도 후반에서부터 80년도 초에 그런 때 진도읍에서 그 전영암 씨그 또래 사람들이 그 개를 상당히 많이 좀 그게 산을 끌고 다녔어요. 그래갖고 이제 그 개를 상을 받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식기인급 문을 그 보유자가 이제 박병찬 씨였는데 그 돌아가셨고 이제 근데 박병찬 씨가 그 개를 이제 키웠었는데 박병찬 씨가 원래 이제 지산미 인질이 뿐이었는데 그 전에 그 12시 그 지금 그 파출소 옆에서 그 그때는 지금 도로가 저 밖으로 왔는데 그때는 그 파출소 앞으로 버스가 다녔을 때는 바로 그 버스 옆에서 그 조그만 집에서 살았어요. 근데 벌포 키우기 전에도 사냥개를 몇 마리 키웠었어. 그냥 뭐냐. 그리고 내가 제일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랑 그때 이제 남동리 관계, 남도 석성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친척이 있어갖고 그때 겨울에 그한 3일 동안 사냥을 갔다가 이제 눈이 막 바람이 막 겨울에 막 눈바라 치는데 이제 집에로 오는데 그때 이제 조기창 씨하고 박병찬 씨하고 걔두 마리를 가지고 저 백동이라는 데서 만났어. 거기서 우리는 오고 자기는 그 사냥 나오는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박병찬 씨네 그 개들도 이제 같이 보고 이제 했었는데 그 이후로 박병찬 씨가 다시 자기 고향에 있던 저 원래 동네 인질에서 살면서 그 전영암 씨한테 그 벌포를 사왔어. 하고 이제 그 벌포를 사와 갖고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삼랑니 백구라는 개를 그 하얀 그 백구를 키웠었고 우리 개는 이제 그 장거리 실상한 노루 잡던 개를 사와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박편장 씨하고 사냥 많이 했었어요 그걸. 그래갖고 이제 그 개가 성병에 걸려서 뭐그 강주소 한번 수술해 왔는데도 완치가 안 돼갖고 그게 좀그안 좋았어 그 상태가 지금같이 뭐그 수의학이 발달되지도 않는 상태니까 지금 같으면 뭐 약도 좋고 그러니까 금방 그 치료도 됐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강주로 뭐그 사람한테 이제 팔려갖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사갔던 사람이 원래 엽총으로 사냥했던 사람인데 그럼 73년도에 엽총이 염치되어 버리니까 그 산에 있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할수 있는 진돗개가 사냥하는 개들, 짐승 잡는 것은 이 개들 말고는 할수 있는 그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내 생각에 아마 그래서 진돗개 그 벌포를 그 사람들이 사갔다가 그 이후로는 진돗개를 안 기르고 뭐 외국에 뭐 다른 개를 뭐 견종들 길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때는 진돗개를 키울 이유가 없었지 그때는 진짜 총이 아, 총이, 풀려버렸으니까 그때는 총이 풀려버렸는데, 총기로 총질해 버리지, 뭐, 키워갖고, 그 사람들, 원래 총질하는 사람들이, 그런 개를 키웠어, 그걸. 이제 그랬던 것인데, 벌포는 힘은 좋게 생겼고, 개도 크고, 이제 그런데 보면은, 이제 그 단점이, 냇줄이, 후각이 좀 떨어졌어요, 그게. 그런 개였어요.